안녕하세요, 뚱다월. 오늘도 겹스러운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하이루. 하이루. 누구 삼? 해피디입니다. 민피디 오랜만에 왔네요. 네, 저 왕자대 거지 이후로 3주 만에 선배됐습니다. 오. 내쫓았다가 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막내를 내쫓고 민치로 다시 붙게 시켰습니다. 저희는 논란생기면 바로 내쫓거든요. 피부도 물도 안 부어서. 저희는 시청자분들의 피드백을 좀 정확하게 수용하기 때문에. 안돼 안돼 안돼. 그럼 욕 더 먹어. 그럼 욕 더 먹어. 아야 가만히 있어. 참고로 말을 못하기 시작했어요. 실언을 했어요 지금. 저게 스킬 내는 게 아니라 말을 못해요 얘가. 사실은 저희 막내 PD가 굉장히 착하고 순수하고 진짜 그 우리를 살을 빼겠다는 그 사명감이 이게 머리에 박히면은 계속 24시간 그거에 대해서 막 쫓는 아이라. 네, 먹방 때는 그거를 좀 어떻게 능숙하게 대처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마음 노여움 푸시고 또 김민지도 마음에 안 들면 김민지도 말씀해 주시고 잘라버릴 테니까. 네, 좀 멤버도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잘라버릴 테니까. 아니 그럼요. 저희가 네. 뭐 언제든지. 아 정말요? 네, 그럼요. 피드백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투표해주세요. 바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컨텐츠 뭐예요? 오늘은 두껍게 돼 열심히. 저 알아요. 뭐야? 제 꼬... 두껍게 돼 얇게. 네. 보통 두꺼운 게 낫죠? 두꺼운 게 낫죠. 피자도 아무래도. 두꺼운 게 맛있고. 그렇죠. 햄버거도 두껍게 그쵸. 먹어야 맛있고. 자, 누가 두껍게 먹고 그럼 누가 얇게 먹을지 어떤 게임으로 정하죠? 실을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네. 하나는 짧은 줄이에요. 네. 그래서 짧은 줄을 뽑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합시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짧은 걸 고르면 되죠? 네. 저 이거요. 네. 아직이요? 오케이 나 이거 자 갑니다. 네. 자 땡겨주세요. 뭐예요? 뭐야 왜 이렇게 길어? 뭐 하세요? 자 당기세요. 길어. 야! 기다리게 해요? 아니요. 그러면? 근데요? 승! 뭐야? 뭐야? 피디 잘못 바꾼 거 아니에요? 게임이 너무 그러게 그지 같은데요? 뭐가 그지 같아요? 여러분 또 언제든지 피드백 주시면 바로 저희가 수용해서 게임은 제가 이겼으니까 두꺼운 거 저는 얇은 거 가겠습니다. 저희가 하나 네. 미션을 드릴 거예요. 무조건 입을 5cm 이상 벌리고 먹어야 됩니다. 얇게 먹는 분은 3cm 이상으로 입을 벌리면 안 돼요. 나 못 벌려 어때? 맞춤이네 맞춤. 얇게 대 굵게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자 뭐가 뭐예요? 오!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음식은 두꺼운 국수 대 얇은 헐! 아 이거 국수 아니잖아. 생긴 게 너무 그거 같아. 많이 봤어. 엉 수제비야 이거 뭐예요 이거? 밀가루요. 밀가루? 밀가루?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스톱 쳤습니다. 어! 그냥 굵은 면이군요. 예. 먹을게. 맞다! 야, 근데 입 작게 네. 벌려도 어차피 5cm 넘어. 아, 그래? 어. 꼭 저거 같아. 감자 먹는 거 같아, 감자. 근데 아 내가 좀 비주가 센가? 나는 괜찮아. 근데 맛있을 것 같아. 맨날 괜찮대. 수제비 엄청 무서운 것 같아요. 보세요. 안에 보세요. 겉은 촉촉한데 안은 말랐거든요? 밀가루 덩어리인데요 그냥? 나는 밀가루 맛 날까 막 걱정 많이 했는데 밀가루 맛은 나. 내가 드릴차이야 먹고 그랬다. 대왕새우 이거 타이거 새우 아니에요 이거? 타이거 새우랑 건새우네 이거 완전히. 저는 오늘 미치는 게 너무 쉬운 게 아무리 많이 숟가락을 잡아도 안 넘어요. 잘 보세요. 평소 먹는 거랑 다른 거 보세요. 30도 안 벌려 2cm면 돼. 자 다음 음식 드세요. 다음은 김밥. 요거는 그냥 김밥이죠? 이게 얇은 거예요 두꺼운 거? 와. 정기동 씨는 얇은 김밥, 정재열 씨는 두꺼운 김밥. 이거 누가 쌌어요? 어떤 똥손이 싼 거예요 이거? 아줌마가 싼 거 아니야? 김민지지. 와 저 시장 할머니 비하 말아! 시장 할머니 비하 말아졌다! 이거 그거네 중화김밥 갑니다! 네. 와 뭐야? 깻잎이 몇 개야?
자, 저부터 한번 먼저 먹을게요. 아, 편하신데? 미션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체질을 버린 거야. 어. 잘한다. 국밥이네요. 오, 어떻게 먹어, 이거? 맛있지, 너? 응. 그냥 다 때려 먹었어요. 국밥이랑 고기랑 밥이랑 깻잎이랑 이거 뭐예요? 양념 있는 거 이거? 야, 족발 맛있는 거 다 들어가 있어! 오징어 젓갈이요? 오징어 젓갈이랑 그냥 그 쌈 싸먹어서 한 입 먹는 거 같아요. 족발 한 쌈. 한입만! 오케이! 갑니다. 하나, 둘, 셋. 국자! 국자! 국자 제대로 하면 돼. 그래, 그 겉에만 먹어버려. 여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국자님에 뭐 들어가 있냐면 족발 들어가 있고요. 족발 들어가 있어. 족발 끝이 족발 하나씩 모았네. 요때는 이 크게 벌려도 되죠? 네. 아, 한번 진짜 진지하게 크게 벌려볼게요. 아, 벌려볼게요. 뭐가 달라요? 크게 안 다른 것 같은데? 저거 못 먹어, 내가 볼 때. 나 못 먹어. 크게 다르지 않는데? 아, 새는데요? 근데 크게 벌려도 된다고 했는데? 아, 야, 맛있다! 볼등산 맛있어. 와, 근데 많이 먹었어, 그 와중에. 일단, 입속에서 모든 맛이 다 합쳐졌어. 김치전 맛도 나고, 잡채 맛도 나고, 족발 맛도 나. 자, 그럼 다음 음식 주세요! 오! 뭐야? 뭐야? 이게 제 거예요? 네. 아, 이게 내 거야? 네. 얼음 두껍게. 두꺼운 팥빙수 대 얇은 팥빙수. 여기요. 안전을 위해 장갑 착용. 장갑 착용해야 돼요. 이거 연유 뿌려주셔야 돼요, 연유. 아니야, 아니야. 일단 씻을게요, 그리고. 자, 이거부터 일단 갑시다, 바로. 이거 근데 이게 필요해요? 오, 좋다, 좋다. 어, 깨지네! 좋아! 야, 이렇게 먹, 이거, 이거, 야, 이거, 이거 획기적이다. 이거 한번 하나 내자. 체인, 재밌다. 고인돌 빙수로 해가지고. 어, 괜찮지 않냐? 장면도? 그니까, 니나 내라고. 한 장, 한 장. 니 양옆에 누나 재단 붙여놓고 왔네. 어, 참. 자기. 지는. 나도 안 그랬지. 뭐, 아니. 근데, 얘 봐. 얘가 짱만인 줄 알았지. 똑같은 거. 모자라면. 딱 갑시다. 잘 먹네. 맛도 괜찮아. 아, 그래요? 다만 이빨이 좀 튼튼해야 돼.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되겠네. 아, 그건 좀. 아니 아니 뭐, 아니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치아가 약하시니까 못 드시겠지. 아, 왜 그걸 또 비하 발언이라고 그래? 어, 미안하다. 나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안 줄 거야 이거. 미안하다. 해달라고 해도 못 먹게 할 거라고. 왜 그러냐고 나한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해서 얘기할 건데. 남의 고귀한 마음을 비하로 자꾸만. 미안. 고귀한 마음이야. 존나 맛있었네 이거. 일단 맛은 그 달달한 그냥 팥빙수 맛이 똑같고 난 이게 더 맛있는. 그래요? 어, 진짜로. 근데 그럴 수 있다고 봐. 아니, 뭔가 그 젊은 느낌이 있어. 아, 이게 노인 비하야. 뭐가? 젊은 느낌이 있다고 그냥. 이게 노인 비하지. 그러면 이거 하나 10초 만에 먹을 수 있어? 계속? 그거? 아니 아니 10초 만에 입에 들고 깨물어. 물어보는 거야. 10초 만에 안 되지. 아무리 이빨을 단단해도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안 되지? 준비! 아,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야. 10초는 안 될 것 같지? 15초는 해야 될 것 같지? 아, 10초가? 알았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웬만한 상담도 안 해서. 아, 준비! 시작! 봐봐 이 찐따 새끼야. 에이 찐따 새끼. 못 먹을 건 못 먹는다고 말이라도 하지. 시간만 존나 뺏겼네. 메모리 존나 아까워. 무섭다고. 이게 빠개질 줄 알았는데 멈춰가지고 안 빠개더라고. 그 맛 어때요? 맛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아이템이 괜찮은 것 같아. 역시 연유를 번복시키니까. 파워팔 뿐 연유 연락주세요. 야, 물어봤으면 대답하는 걸 들어. 뭐라 했지 내가? 맛있어요? 이러고 대답하고 있는데. 아, 그 예의상 물어본 거라서. 뭐라고? 그래, 맛있다고? 응. 아, 알았어. 파워팔 뿐
저 오늘 두껍게 돼 얇게 먹어봤는데 지기를 잘했네요 저는. 아니 근데 두껍게도 솔직히 면 빼고 김밥 아까 엄청 맛있었지. 요것도 맛있었어? 난 좋다니까. 근데 이거 주동시에 걸렸잖아요. 오늘 여기 찢어졌어. 입 나갔어. 네, 엔딩에 피자면서 해야 돼. 피자 빨간 마스크 돼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